어우, 눈부셔. 우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프로와 고프로 13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24프레임에 HDR 켜고 600m 앞에 시속 70km. 기울어져도 같이 기울어지죠? 이 정도? 이 정도만 기울어져도 같이 기울어지죠? 이 정도?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정도 됐어요. 에이스 프로는 4K 24프레임. 두 제품 모두 최고 화질 5.3K와 8K 둘다 24프레임이고요. 화각은 광각 화각 와이드앵글로 했고요. 둘다 손떨방도 키고 선예도도 높게 하고 10비트 칼라로 하고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건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HDR 동영상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는 해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해 볼게요. 아닌 거하고 차이는 해를 두 제품 모두 최고 화질입니다. 에이스 프로는 8K이고요. 고프로는 5.3K입니다. 고프로는 30프레임까지 HDR을 지원하고요. 에이스 프로는 액티브 HDR이라는 걸 지원하지만 액티브 HDR은 그냥 HDR이라고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4배로 확대해 봤어요. 에이스 프로의 8K가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당연한 거죠. 8K이고 5.3K이니까요. 해가 비치는 곳을 본다면 차이가 다시 보입니다. 고프로는 HDR이 제대로 적용돼갖고 구름의 경계와 해가 같이 보이는데 에이스 프로는 해가 두리뭉실하게 표현되면서 주변이 전부 다 하얗게 먹어버렸죠. 제대로 된 HDR을 표현하려면 에이스 프로는 4K 30프레임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요. 고프로는 5.3K 30프레임 이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고프로함은 고프로만의 색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색감이 서로의 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나 노란빛을 잘 표현해 주느냐, 얼마나 파란빛을 잘 표현해 주느냐. 일몰과 일출 시간대는 고프로가 유리한 것 같고, 이렇게 맑은 날에는 에이스 프로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늘만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떤 하늘이 더 마음에 드세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옳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스 프로의 초광각, 울트라 화각과 고프로 13의 와이드앵글 화각의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영상 뒷부분에 화각에 대한 차이를 다루겠지만 고프로가 화각은 넘네요. 에이스 프로는 4K 24프레임, 액티브 HDR 켜기 안정화는 표준이고요. 화각은 울트라 화각, 초광각입니다. 비비드를 켜서 생동감 있게 해서 후 보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선예도를 최고로 높게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고프로 13은 HDR 동영상으로 4K 24프레임, 와이드앵글 광각으로 하고요. 하이퍼 스무스, 손떨방은 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10비트에다가 비트율은 높게, 그리고 선명도도 높고 노이즈 제거도 높고 선명한 색으로 해서 후 보정을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프로도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4K 24프레임은 풍경을 찍을 때 보통 사용합니다. 달리거나 움직임이 많을 때는 4K 60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고 풍경을 찍을 때는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더 넓은 화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정화를 끄는 게더 좋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더 넓은 화각 둘다 4배로 확대했어요. 집의 지붕하고 벽면을 보면은 고프로가 조금 더 표현이 좋습니다. 하늘 표현은 정말 둘이 달라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릅니다. 4K 24프레임으로 봤을 때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안정화만 딱 꺼볼게요. 두 제품 모두 안정화를 끄면, 안정화를 꺼버리면 화각이 더 커집니다. 위에가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를 켠 거고 아래가 끈 겁니다. 둘다 화각은 아까 그대로 와이드앵글 화각이고요.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손떨방을 끄면은 이 정도 화각이 더 생깁니다. 수치로 따지면은 8.5% 정도 돼요. 안정화를 켜고 끈 거에 대한 화각 차이는 에이스 프로는 고프로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정화라는 거는 움직일 때 화면이 흔들리는 거를 보기 편하게 안정화를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때는 안정화를 끄고 사용하시는 게 더 넓은 화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대 화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고프로하고 에이스프로의 화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스프로의 최고 화각은 액션 화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액션 화각으로 촬영을 하고, 고프로의 화각은 최고로 넓은 화각이 하이퍼뷰라고 해서 가장 넓은 화각을 사용해 볼게요. 둘의 화각 차이는 어느 정도 날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고프로의 하이퍼뷰는 정말 넓은 화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55도나 되는 넓은 화각이에요. 위아래가 조금 눌려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에이스프로 같은 경우 최대 화각으로 한다 해도 굉장히 넓은 화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겹쳐 볼게요. 두 제품의 최대 화각의 차이는 이 정도가 납니다. 고프로의 가장 넓은 화각에 고프로의 가장 좁은 화각을 올려볼게요. 고프로의 가장 작은 리니어 화각은 이 정도 크기, 가장 넓은 하이퍼뷰는 저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에이스프로의 가장 넓은 화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에이스프로 가장 좁은 화각을 올려볼게요. 에이스프로는 최소 화각과 최대 화각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촬영해봤어요. 4K 24프레임 안정화는 끄고 액션뷰입니다. 가장 넓은 화각이요. 4K 24프레임 안정화를 켜고 대화포 화각입니다. 제가 촬영을 잘못한 건 아니네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에이스프로 같은 경우는 대화포에 안정화를 늘 켜고 다니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해를 바라보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표현이 굉장히 잘 되죠. 여기에서 HDR을 꺼볼게요. HDR을 꺼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HDR을 끄면은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HDR이 화각의 차이를 주네요. 전체적인 느낌도 달라지고 왜곡도 달라지네요. 아, 또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나오면은 댓글로 이거를 실험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거 실험 영상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요. 고프로 13의 HDR 동영상과 HDR을 안 건 동영상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진보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험 영상입니다. 제가 뭐를 바꾼 게 아니라 실험이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아래를 봐도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에이스프로 또한 그럴지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4배를 확대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고프로처럼 HDR을 켜고 끄기에 따라서 화각이 변하거나 왜곡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노을을 매우 이쁘게 잘 담아줍니다. 4배를 확대해서 보면은 하이라이트 쪽 가장 밝은 쪽의 차이가 살짝 보입니다. 맑은 날의 하늘은 고프로와 에이스프로가 정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몰 시간에 해지는 느낌은 같은 느낌으로 와닿네요.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둘 다 4K 24프레임 HDR 동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노을에 대한 표현이 서로 비슷합니다. 에이스프로는 다른 액션캠들의 장점만 가져온 것 같아요. 액션의 맑은 하늘, 고프로의 감성적인 노을, 이렇게요. 발열 테스트 해볼게요. 둘 다 4K 60프레임 액티브 HDR 켜고 안정화는 표준으로 켜놨습니다. 이 상태고요. 고프로 13도 HDR 켜고 4K 60프레임 와이드 앵글 렌즈에다가 하이퍼 스무스 켜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화를 둘이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온도는 고프로 같은 경우 34도, 그 다음에 에이스프로 같은 경우 33도. 고프로는 왜 화면이 안 꺼지고 있죠? 고프로가 지금 화면이 안 꺼지는 것 같은데 왜 안 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프로 지금 14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51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있고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4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52도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켜놔 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나는 거 아니야? 고프로... 어이구, 어이구, 꺼졌다. 고프로 가셨습니다. 15분 만에 가셨어요. 고프로의 액정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험해 봤어요. 두 제품 모두 충분히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32도, 고프로 같은 경우 30도, 31도, 둘 다 비슷한 온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26도인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지만 둘의 온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녹화해 볼게요. 4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표현해 주고 고프로의 굉장히 감성적인 전역을 표현해 줍니다. 정말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두 카메라 모두 화면 액정이 꺼졌습니다. 약 2분의 차이가 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난 상태에서 에이스 프로는 35도, 36도, 고프로 같은 경우는 44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쓸만하긴 한데. 18분 만에 온도 때문에 또 꺼진 것 같아요. 지금 실내 온도는 26도고요. 온도로 꺼졌을 때 고프로 같은 경우는 51도까지 올라가서 배터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온도는 51도까지 올라가네요. 에이스 프로는 35분이 돼도 꺼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썸네일을 찍어야 돼서 잠시 가지고 나왔고요. 더 이상의 실험은 불필요해서 그냥 껐습니다. HDR 동영상 4K 60프레임 와이드앵글에 손떨방 켰고요. 그 다음에 심도는 10비트, 비트율 높음, 천예도 높음, 노이즈 제거 높음, 선명한 색으로 했습니다. 인싸 360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 HDR은 꺼졌고요. 와이드앵글에 손떨방 표준, 비비드, 선명한 색이죠. 이렇게 돼 있고 선예도도 높게 해놨습니다. 둘의 세팅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HDR 하나 차이 정도? HDR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달리기를 한다면 고프로의 흔들림이 더 큽니다. 지금은 해가 지기 전이에요. 약간 혹시 하이퍼스무스가 꺼졌다고 생각한다면 손떨방이 꺼졌을 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고프로 13대 액션5 프로 때도 보였지만 해가 낮은 저조도 상황에서는 고프로의 손떨방은 많이 약해집니다. 좀 있으면 노을 이쁜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표현하는 방식은 에이스 프로랑 고프로랑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수평장롱을 둘 다 켜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수평 잠금을 했어요. HDR은 둘 다 꺼졌습니다. 수평 잠금을 하려면은 고프로도 HDR이 꺼집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를 잡아주지만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기울어짐이 좀 약합니다. 이 정도만 기울어져도 같이 기울어지죠. 이 정도. 대신에 고프로 같은 경우는 360도를 돌려도 화면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수평 잠금은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옵션이에요. 왜 그러면 달릴 때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안 보고 뛰면 기울어짐이 생기거든요. 알게 모르게. 네, 그거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수평 잠금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안정화 중에는 최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는 많이 흔들리던 고프로가 수평 잠금을 하니 적게 흔들려요. 해가 지기 전 저녁에는 고프로가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 에이스 프로는 뭔가 이미지 보정을 한 느낌이에요. 지금 시간은 6시 50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어둡고요. 지금 둘 다 4K 60프레임이고 HDR은 꺼졌고요. 수평 잠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띄워보고
수평 잠금 없이도 한번 뛰어보고 야간 저조도 옵션 있잖아요 에이스 프로에 그거를 켜고 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려보자. 야간 저조도는 센서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센서가 작은 고프로 13이 야간 저조도는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프로 13이 야간 저조도 때 흔들림이 더 큽니다. 그래도 영상이 확인될 만큼 많이 밝게 잘 나옵니다. 인물을 볼 때는 고프로 13이 많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얼마 안 돼서 아직 빛이 많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어두워진다면 아마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빛이 많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는 고프로입니다. 아마도 센서의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야지 빛을 많이 받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느려졌고 느려지니까 잔상이 많이 생겨서 보정이 어려워진 거죠. 손떨방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번엔 수평 잠금 껐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HDR 동영상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띄워볼게요. HDR을 켰다는 거는 빛의 계층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지는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액션캠이 못 쓰는 제품이었는데 다른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고프로가 역체감이 많이 되게 됐어요. 사실상 고프로 정도만 돼도 쓸만하긴 한데 다른 제품들이 워낙 월등히 좋아진 거죠. 지금 비교하는 에이스 프로는 1년 전 모델하고 비교하는 거니까요. 풍경도 그렇지만 인물도 여전히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게 나와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4K 퓨어 비디오 모드 24프레임이고요. 한번 더 달려볼게요. 퓨어 비디오 모드로 오니까 흔들림도 가득 잡아주고 노이즈는 많이 생겼지만 억지로 이미지 보정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풍경을 찍기엔 아쉽지만 인물을 찍기에는 많이 좋은 모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퓨어 비디오 모드. 두 제품 모두 4K 24프레임이고요. 둘 다 셔터 스피드는 200에서 300 사이로 해놨고요. ISO는 6400 최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봤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200 이상 300 이하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ISO는 줄 수 있는 최대치 6400을 줬고요. 액션캠에서 야간 저조도 모드를 따로 지원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실내 촬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마트를 가고 있어요. 선명한 색이고 레벨을 확대했습니다. 에이스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에이스 프로가 천장에 있는 구조물도 그렇고 색 표현도 더 좋습니다. 에이스 프로와 고프로 13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